회상가는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? 장수림 씨가 그날 거기 간다는 사실 미리 알고 흉기 준비해서 뒤따라간 건 아니에요? 네? 이러실 거예요? 제가 기수까지 말씀드린 건 예우를 다 하겠다는 뜻인데 그거 처리하고 지들 한번 붙어볼까요? 우리 변호인이 얘기하잖아. 묵비권이라고. 지금 저희 의뢰인을 겁박하시는 겁니까? 아, 이렇게 나오시겠다.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. 뭐 선배 대접하고 그러니까 뭐 배는 게 없고 뭐 그런가 보죠? 아, 저희는 죄송합니다. 지긋지긋하게 매일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푹 쉬다 가세요. 입 열고 싶을 때까지. 저거 검찰 소속에서 이제 법원 소속으로 바뀌었네. 좋게 좋게 빨리 해결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. 어차피 모든 증거가 범행 의도서부터 결과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. 제가 범인이라고요? 그것도 계획범죄. 그런 예단으로 수사를 하십니까? 예단? 증거가 있잖아. 그래, 자 이걸 한번 뒤집어봐. 뒤집어보라고. 변호사시라며. 네. 한 가지 충고를 하지.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집행유예로 나가.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남는 장사야.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요? 한 짓이 있는데 그럼 그 정도 벌도 안 받으시려고?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셔. 편안하게. 심증이 확증으로 변해가는 순간이네요. 심증? 아, 역시 9.1이구나. 여기서 9.1이 왜 나와? 아시잖아요. 9.1 장학생 리스트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.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. 너 말 조심해. 너요? 그럼 선생님이라 부르냐? 대꾸하지 마십시오. 무례함에 대해서 같은 무례함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. 윤수미 씨? 네가 키운 거야? 똑똑하네. 그래. 내 시간을 좀 주지. 둘이 다정하게 대화를 좀 나눠. 마음 바뀌면 얼른 얘기하고.